새벽 2시 50분인데요. 지금부터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않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하루 운행 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진짜 등골이 오싹하죠. 식은땀이 흘러요. 내가 진짜 지옥을 갈 뻔했구나라는 그 운행하면서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요. 배부르면 졸려서 과자 같은 거, 비스킷 같은 거나 뭐 간단하게 위험하죠. 옆에서 타고 가면 조마조마하고. 기사님 오늘 하루 종일 다니시는 거를 저희도 같이 쫓아다녔더니 저 좀 죽겠거든요. 그랬어요? 그러니까 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살아야 돼, 또, 현실이.